궁금하겠네요. 근데 어떡하죠? 짐버거는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. 유입분들이 계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, 짐버거는 공포게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저도 약간, 생일이에요. 버거땀. 생일날 여러분과 버거님 저를 방송 볼 위해서요. 수 일단 있어서 제가 너무 저런 좋습니다. 해. 공포게임을 하면은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요. 전혀 되지 않고, 기도 다 빠져가지고, 누가 땅콩피 안 하시죠? 저 무서워요. 빠져가지고, 그 뒤에 후열도 못 하고요. 그냥, 전혀 상성이 안 맞는. 상성이 안 맞는. 진짜 거의 제가 물 타입인데, 2000원이다. 전기 이번에 포켓몬이랑 후회되는 점 전투를 중에 더 뭐가 시킨다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될 물어봐요. 것 같아요. 점점. 저를 그냥 죽이겠다는. 진짜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약간, 그 정도로 상성이 너무 안 맞다. 물론 보는 건 맞아, 버거 재밌겠죠. 땀 야, 무서워요. 징버거 딜 오늘 많이 2000원이다. 들어가네 하면서 그치만 부가 땀 어쩌면 여러분이 옛날에는 좋을 수 있어요. 잘했잖아. 하지만 그 뒤로는 징버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. 오라 버거님 시켜라고. 근데 오빠도 무서운 걸 진짜 무섭다. 되게 못한다 해서. 부가 땅에게 공겜 시키면 우리가 미안해져.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잘 만들었다. 저건 약간 스토리가 궁금해서 나도 하는 것만 구경을 하고 싶은데. 다른 사람을 게임 플레이 시키고 구경하는 건 정도는 할수 있거든요. 부가 땅 저거 하면 다시 빙하기야. 오빠는 지금 바빠가지고 안 돼. 오빠는 바빠가지고. 글리치 공략이 나온다면 가능할지. 공략 보고 깨는 것도 조금 그럴 수 있지. 보니까 야, 퍼즐이랑 약간 피지컬도 중요한 것 같더만. 게임이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? 부가 땅 아니어도 5명 더 있잖아. 그래. 저는 한다면은 뭐 다른 뭐 대타? 다른 사람 플레이하는 거 같이 보는 그 정도 할것 같은데요.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. 저는 보는 우리 땅 포부 것도 같당. 진짜 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에 진짜 슈퍼 쫄보여가지고.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은 그렇게만 해도 좋을 거예요. 뭐 징동구 누구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2000원이다. 그럼 아이네옹 니가 하는 거 구경하는 방송하죠. 아니,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. 아무래도 하니까는 징동구 아무나 뭐 골라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. 어? 하고 그럼 없는 건가? 싶다는 거요? 최고다, 징벙언니. 왜 반응하세요? 하고 싶나 보네? 뭐, 징동다운.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응? 지금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. 부가땅은 전날 바꿔고 헤어샵이나 전기와 4배 데미지라고. 바쁘고 헤어샵. 아, 모두가 빠삐 플레이 타임을 하고 있을 때 혼자, 바쁘고 헤어샵. 그것도 웃기겠네요. 예전에 데드 그럼 스페이스가 언니들이 하는 거 떠오르는군요. 구경하시죠? 아니. 그거는 좀 부담이 될수 있어서. 아, 이게 역병이 붙었구나. 아, 뿌듯합니다. 이러면 또 저희 쪽에서는 좋죠. 우리 썸네일 잘 뽑았나 봐 신동부 하면서. 붙잡고 대립법비 시켜버리죠. 좋습니다. 징동구 내일 시간 되는 사람 체크해 보겠습니다.